배광 지역의 든든한 경제축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랜드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카지노 휴장 기간이 100일을 넘기면서 올해 사상 초유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매출이 줄면 배광 지역 개발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지역 경기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상경기는 아직도 한겨울입니다. 택시는 길게 늘어서 마냥 손님을 기다리고 상점들은 임시 휴업 상태입니다. 정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고항과 사북일대 업소를 대상으로 휴업 여부를 조사했는데 전체 46%가 잠정 휴업 또는 부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강원랜드 매출은 2,36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74억 원과 비교해 37.5% 감소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1,86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 1,251억 원과 비교해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강원랜드의 올해 매출은 1조 원을 넘기기 힘들어 보입니다. 예년 수준의 매출 회복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카지노 일반 영업장 개장을 위해서 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법에 따라 강원랜드 순이익의 25%는 폐광 지역에 투자됩니다. 2018년엔 1,248억 원이 정선과 태백, 삼척, 영월 등에 돌아갔습니다. 매출이 줄고 적자가 나면 폐광 지역 개발기금도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기금 외에도 숙박, 음식, 서비스 등 지역 경제가 강원랜드를 축으로 짜여 있어서 간접적인 파급 효과는 더 큽니다. 당장에 뭐 수익이 안 나고 이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폐기금은 뭐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많이 나와도 뭐 일부분 될 것 같고요. 지역 상경기가 제일 이제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되니까. 폐광 지역 주민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지금의 위기가 2025년 팩트법이 끝나면 닥쳐올 현실이라면서 팩트법 연장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